저희 그 컴퓨터 과학의 원천 아이디어를 냈던 논문을 쓴 사람이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논문이 1936년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비화, 탄생 비화라고 표현했는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아, 내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도구들은 그렇구나. 만들어봤자 한 가지밖에 안 해. 아우, 좋은 거 하나 만들고 싶어. 어떤 거?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선 나온 청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꼭지에 썼듯이 사실 20세기 수학의 커다란 좌절 그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거를 재확인하는데 동원된 소품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나옵니다. 네. 튜링 소년이 딴 걸 하려고 딴 거 하느라고 어떤 딴 것도요. 그 튜링 소년이 자기가 이제 제가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단한 걸 해야겠다는 것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남이 이미 해놓은 대단한 소식을 듣고선 그 내용을 배워요. 수업 시간에. 그러고 나서 저걸 왜 또 저렇게 했지? 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 주대 있게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똑같은 걸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와중에 필요한 소품으로 나타나는 게 컴퓨터였어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이제 20세기 21세기 소위 말해서 정보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수학계의 좌절을 그냥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그 다비드 힐베르트라는 저분이 그 1928년도에 당대 제일 선두에 있는 수학자라고 합니다. 저분이 국제수학자대회에서 저 위에 수리명제 자동 판결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했는데 이 독일말로는 Entschuldungsproblem이라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게 뭐냐면 이분이 수학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하는 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나게 머리 쓰고 뭐 할 거 없이 가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수학자들이 해가는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 어떤 걸 하면 어떻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부터 그 다음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해나가면서 새로운 그 theorem들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그 추론의 그 패턴들이라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다. 그거 한번 다 찾아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간단하게 모든 사실을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자연수에 대한 단순 사실들입니다. 단순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first order라는 건데 하여튼 이건 전문 용어고요. 그냥 자연수에 대한 단순한 사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봅시다 그래요. 근데 3년 만에 힐베르트 선생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꿈 깨십시오. 라고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 제일 훌륭했다는 그 수학자가 깨갱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31살에 이 수학자 괴델이라는 분이 증명을 합니다.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모든 사실을 만들 수 없다. 저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연수에 대한 단순 사실들만 정확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술술술술 만들어낸 기계 장치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제가 희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저 희소식은 무슨 왜 희소식이냐면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안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우리 직업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증명하고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이겠죠. 그 당시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막 했다가 완벽하게 증명이 돼버리니까 이 증명 소식이 이제 수학가에 퍼졌겠죠. 그 당시 1931년이니까 그 당시 뭐 그 모든 이런 과학기술의 그 메카는 유럽이었죠. 유럽의 온갖 대학에 이제 저 괴델이라는 사람이 저걸 증명했다는 게 다 퍼지죠. 소문이 퍼지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게 맞는지 세미나 듣고
전 확인하고 뭐 그런 과정을 쫙 거치겠죠. 그래가지고선 당연히 그 당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도 어떤 한 분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 괴델의 저 프루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분이 야 이거 강의를 해야겠다. 학생들한테 강의해 줘야겠다. 그래서 강의를 엽니다. 그 강의에 아까 말씀드린 튜링이 23살 소년입니다. 갓 수학과를 졸업하고 뭐 할까 빈둥빈둥 되던 시절이에요. 이 튜링 소년이 그 강의를 듣고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아 프루프가 저렇게 됐구나. 오케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소년이 가만히 있어 보자. 튜링 저 괴델 형님은 왜 저걸 저렇게 증명한 거야? 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라 그러면서 자기 그 스타일대로 똑같은 걸 증명을 해요. 수업을 듣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뭐 끄적끄적 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가지고 증명을 했죠. 그래가지고선 그 선생님한테 강의를 해주셨던 그분 이름이 막스 뉴만이라는 분인데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괴델이 증명했다는 거랑 똑같은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줘요. 그 막스 뉴만 교수가 그걸 보고선 야 너 똑같은 걸 뭘 또 다 했니 나가 있어 그러지 않고 그걸 보고선 야 너 아주 특이하게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똑같은 꼭대기로 갔는데 넌 이 길로 갔구나.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리포트를 그 학회지에 런던 수리 Proceedings of London Mathematical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Submit 내서 출판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거기에 컴퓨터에 청사진이 슬쩍 있습니다. 이 튜링의 36년 논문이 이 소년이 뭘 한 거냐면 아까 그 힐베르트 아저씨가 힐베르트 교수님이 냈던 그 문제를 그게 불가능합니다라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기계적으로 모든 참여명제를 만들 수 없다. 이거 증명한 거예요. 그걸 이제 설득해 낸 거죠. 증명이라는 게 이제 설득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근데 이걸 어떻게 튜링이 하냐면요. 튜링이요. 저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증명할 게.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 튜링 소년이 기계적이 뭔지를 과감하게 정의해버려요. 넘버원. 기계적? 이게 기계적인 것 같아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요. 이게 기계적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계적인 계산은 이 방식으로 다 돼요. 라고 설득을 해요. 내 정의가 괜찮죠? 그 얘기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봐요. 이게 기계적인 계산에 기계적인 게 이게 다겠죠? 이거 갖고 근데 그 두 번째 이거 갖고 아무리 뭘 하려 그래도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계적이란 이 사람이 야 내가 생각한 다음에 네 가지 부품들만 갖고 기계를 만들어서 요거 갖고 돌릴 수 있으면 그게 기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되게 복잡하지 않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어떤 위에 이걸 테이프라 그럽니다. 그 무한히 많이 칸이 쫙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테이프예요. 테이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어떤 기계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지금 나는 B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테이프에 있는 거를 읽고 쓰는 뭐 그런 장치.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요 표가 제일 복잡한데 이거는 어떤 튜링 기계 한 예입니다. 부품 네 개 갖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규칙표예요. 그래서 규칙표가 사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다섯 개의 규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컴퓨터인 거예요. 임의의 튜링 기계 지금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 그것들을 글로 표현해서 테이프에 실어요. 이게 컴퓨터예요. 글로 표현해서 테이프에 실어요. 메모리에 올려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요. 그 앱은 글입니다. 텍스트예요. 그 글을 이 튜링 기계를 표현한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딱딱한 핸드폰은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카톡도 해주고 동영상도 틀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앱들이 다 글로 표현된 튜링 기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딱딱한 거, 모래보다 무거운 거, 저거는 전기 스위치로 구현된 튜링 기계예요. 보편 만능 튜링 기계 아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 튜링이 이제 그 다음엔 자기 갈 길을 가죠. 뭐 하는 거냐면 야 이런 기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그 기계적인 계산에 다하다 이건데 내가 정의는 이거고 자 여기서 이거 갖고 못하는 게 있다. 아까 얘기한 괴대리 형이 증명한 이 기계 갖고 아무리 어떻게 만들라 그래도 참인 자연수에 대한 단순 명제들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술술술술 만들어내는 기계는 절대 못 만든다라는 걸 증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튜링이 증명을 하는데 아주 제가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심볼이 저기 저 파란색으로 저 이상한 요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이거는 중학생 초등학생 논리 정도의 그 왁구입니다. 뭐냐면 두 개의 사실을 증명해요. 베리 제가 그냥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튜링이 베리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하여튼 베리라는 튜링 기계를 만들 수 있었으면 H라는 튜링 기계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증명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는 불가능해라는 걸 증명해요. A면 B다. 근데 B는 아니야.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A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예. 따라서 기계에서 뭐냐면 베리가 뭐냐면요. 힐버트 선생님이 찾고자 했던 그런 기계 장치예요. 참인 명제들을 다 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만들어내는 기계. 그걸 내가 베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 베리가 있으면 너 H 그걸 이용해서 H라는 기계 만들 수 있다. 근데 너 알아? H는 불가능해. 그러므로 베리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예요. 쉽죠? 멈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이런 문제예요. 어떤 만능 기계인 경우에 보면은 기억나시죠? 튜링 기계를 글로 표현해서 테이프에다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근데 멈춘 문제를 푸는 튜링 기계는 뭐냐면요. 튜링 기계를 테이프에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요. 미리 관상을 봅니다. 점을 쳐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요 기계가 돌기 시작하면 내가 따라서 실행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돌겠다. 아니면 언젠가는 멈추겠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기계 장치가 H예요.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입력을 받아요. M이라고 그럴게요. 자, 만능 기계 있었어요. 만능 기계를 돌릴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죠. 뭘 돌려요? 아까 베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베리를 돌려요. 그럼 베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인 명제를 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참인 걸.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M은 멈춘다. M은 멈추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모든 참인 명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돌리고 기다려요. M기계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이 명제를 만드는지 요 명제를 만드는지를 보고 요 명제를 만들면 멈추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요 명제를 만들면 멈추지 않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기계가 있으면요. 벨이라는 기계가 있으면 멈춘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거로 튜링이 다시 리바이브하고 싶었던 괴델 형이 증명했던 거 기계적으로는 모든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없어요. 라는 걸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증명합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죠? 아주 그냥 뭐야 다 덤벼. 기계적인 거 기계적으로 불가능해. 알아서 기계를 내가 한번 정의해 볼게.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간단한 논리
것인가를 이제 증명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